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 19대 왕인 호세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이 멸망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애굽과 이 아수르라는 그러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인 이 베가 왕 때부터 이 아수르와 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베가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해 들어와 이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속국으로 삼으면서 조약을 맺은 것이 매년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호세아 왕이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서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 왕 생각에는 과거부터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내가 아수르와 반역을 할 테니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공격을 쳐들어오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절단이 돌아온 이후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수차례 아수르에게 패한 적이 있기에 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을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아 갑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 이 아수르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3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왕이 없을 뿐더러 어떠한 대책도 방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나라를 잃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 강제로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누구에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정책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이와 같은 멸망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긴 절을 할애하면서 호세아 왕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7절과 16절과 17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16절과 17절입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새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친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와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 아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가 강대하고 부강한 것을 떠나 한 나라의 역사의 흥악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정말 물질 만능주의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열왕기하 말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하신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에만 몇 번 나온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한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자신의 종들, 선견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끊임없이 권면과 예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15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었다. 허무한 것. 생명과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우상,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결과가 허무한 것, 허상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떠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은 어떤 소유와 유무에 어떠한 능력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왕으로, 창조자로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소유와 유무에 어떠한 능력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음성을 듣느냐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들은 어떠한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니 결국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내 선택과 결정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그 상황에
타협하고 그 아내와 동침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눈앞에 보여지는 유혹의 상황,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움받고 지금까지 찬란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믿음의 선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것인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따랐는지 명백하게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멸망한 이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보세요.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도시로 이주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인들 중 몇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지역신이 노하였다, 이 지역신이 우리에게 벌내르고 있다라는 결과로 생각을 하고 다시금 아수르 왕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요청하기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신을 노하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각 민족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성취된 땅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땅이 이제는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많은 우상들도 섬기는 정말 다문화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진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사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결론을 품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됩니까?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자자손손 우상 숭배를 현재까지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는
종교 혼합 정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땅은 결국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이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담한 심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건이 참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초점은 오늘 멸망에 두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들을 계속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하고 허무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 참담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아버지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세상에 타협받고 등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참담한 심정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에 완고하고 죄에 무감각한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4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죄악에 만연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눈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내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게 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죄를 아버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 전해줘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가르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버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